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5절, 20절부터 3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어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 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 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유종옥 사모님, 참 가깝게 동역하던 한 분으로부터 어느 날 두툼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는데 다섯 장의 편지가 쓰여져 있는데 읽는 사모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그럽니다. 구절구절 다 노숙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만 챙기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그 편지에 빼곡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말이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그렇게 사모님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들고 그 편지 내용에 대한 반론, 대답을 써내려가는데 두 시간 동안이나 정신없이 써서 다 보니까 15장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어서 편지 봉투에 들어가지 않기에 서류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우체국에 가서 그것을 붙이려고 갔습니다. 이제 풀칠을 해서 붙이고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쓰고 그리고 이제 접수를 하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란. 딸아, 그렇게도 할 말이 많더냐. 충격이었다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 우체국에서 서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유종국 사모님이 그때 그 일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오열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썼던 15장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신 대로 나도 바울이 겪었던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다 겪을 수 있다고 자신해 왔는데 그 가운데 박혀있던 능욕이라는 것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이 분노가 폭발하였던 것이다. 주님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변명할 말이 많아 수백 장에 달할 때도 그 능욕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욕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능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보름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깊은 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배신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이 꼭 그와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가까웠던 친구가 배신하고 심지어 가족, 자녀들에게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겪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마 성경에도 또 세상에서도 그처럼 많은 배신을 당하기 어려운 사람일 겁니다. 아버지가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배신했습니다. 아내였던 미갈이 배신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요압 장군이 배신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다윗이 다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이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했던 무서운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걸 다 읽기가 어려워서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9절에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10절에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13절에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14절에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참 두려운 일은
이 읽기도 민망한 이 저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그들은 거짓말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는 자기가 하는 저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게다가 저주만 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처지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그가 22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완전히 무너질 사람이죠. 어떻게 더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읽어가는 중에 특별히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들은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정말 놀랍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던 자들은 다 죽었고 그 저주를 받았던 다윗은 복을 받았죠.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그 무서운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절에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오른쪽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 서 계셔도 다윗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힘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거의 버림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형들이 많았는데도 그 추운 들판 한밤중에 양들을 치게 하는 것은 이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양을 치지만 양들이 부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는 그래도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도대체 누가 거두어주고 누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나 말이야.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들판에서 한밤중에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구척장신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과 싸워서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그리고는 피신을 갔습니다. 그 피신, 피난 가는 다윗 일행을 사울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노인이 쫓아오면서 온갖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듣다 듣다 못해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오히려 막아버렸습니다. 그 신하들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가 저주를 하지만 그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 뭐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저주가 다 거짓에 근거한 것이라.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지금 저 저주를 듣는다면 하나님은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 시므이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생애 전체가 이런 말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커진 거죠. 다윗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다윗에게는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른 거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주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시편 109편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복이 뭘까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를 복 주시는 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왜? 어느 순간에나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문제는 그게 믿어지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럴 상황 속에 내가 몰렸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그 저주는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우리 주님이 같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면 싸우는 것, 말을 하면. 주님이 바라보아지면 무슨 말이든지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 때 항상 한번 숨을 쉬고 주님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했는데 자녀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정말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다면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죠. 주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비로소 저주 같은 상황도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 경기도 안성입니다. 1997년입니다. 그해 겨울 아주 추운 날 교회에서 1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3인조 강도가 목사님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목과 배에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더래요. 나를 찌르시오. 빨리 좋은 곳으로 가게. 순간 강도들이 당황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칼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박보영 목사님의 첫 교인 세 사람이었습니다. 불황아 그리고 깡패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방에 누워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 하나가 방문을 열고 살짝 들어오더랍니다. 자기가 누워서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도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속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그 아이가 왔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돈 다 모아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거 다 가져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살 수는 없다. 너무너무 배신감 때문에 그 아이와 함께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 아이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미워했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목사님 때문입니다. 39세에 박보영 목사님이 회심하고 목사가 되는 길로 들어섰을 때 그렇게 자기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할아버지 박용익 목사님이라 계신데 그 목사님을 찾아 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세 가지 부탁을 하더래요. 첫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게, 두 번째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시게,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시게, 세 번째 그리고 성자가 되시게. 박보영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부탁하신 그 세 가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의붓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버려진 여자아이가 있는 걸 보고 그 교회 공동체에 거두었습니다. 그 부모가 온갖 나쁜 말을 하면서 항의를 하고 그래도 그걸 다 감수해 가면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3이 되었을 때 군에 갔다가 휴가 나온 그 의붓 오빠 품에서 열흘 동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몹쓸 성병에 걸렸습니다. 학교 양호실에서 그게 드러나서 상담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랬냐 너에게. 다급하게 나온 이야기가 목사님이 그랬다는. 그 누명을 쓰고 학교에서 정말 못된 목사라고 동네에서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에게 의붓 오빠가 그랬다 그러면 학
학교도 못 다닐 수도 있으니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랬다 그래라.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함으로 목사님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불황아들 외에 그냥 일반 성도 한 집사 내외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함께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아이를 내보내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와는 함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중국집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 내외인데 완강하게 그 말씀을 한 그리고 그 아이를 안 내보내면 자기들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 내외는 중국집 식당까지 하시는 분이니 어느 교회를 가도 다 환영받을 것이고 이 아이는 내쳐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아이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럼 우리가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간 날 새벽기도가 끝나고 그 집사님의 식당에 찾아가서 그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축복기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어려움을 겪는지 부모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녀들도 알 것은 대부분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 거기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는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이들이 다 압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믿음의 훈련, 소망의 훈련, 사랑의 훈련의 결정체인 겁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벤자이어 목스가 쓴 생명과 사랑의 선물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에게 찾아가서 그림을 이렇게 보다가 이 그림은 도대체 얼마 만에 그리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화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화가의 나이가 36세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화폭에다가 붓에 물감을 찍어서 그 화폭에 칠하는 것, 그 기간이 그림 그리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삶의 결정체, 그가 깨달았고 배웠고 훈련받았던 모든 것의 결정체가 그 순간에 그가 그리는 그림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겠고 무슨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겪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배신, 억울함,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은 저주도 억울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을 치유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내 곁에 오른쪽 곁에 서 계시다는 믿음이 다윗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복이 되게 만든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나쁜 기억, 그것 때문에 지금도 괴로운 사람, 잊어지지 않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는 분들은 오늘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것, 본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배신의 아픔,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앉아계신 분들은 일어선 분들이 오늘 정말 치유받고 가게 되기를, 마음의 완전한 회복을 얻고 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주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오늘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해결받기를 원함,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함. 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온갖 말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어지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저주와 마음의 상처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담대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소서, 역자하소서, 치료하소서, 건져주소서. 주님, 오 주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거, 본 것 중에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신 거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잊어버리고 싶은 나쁜 기억들, 정말 끔찍했던 기억들, 말할 수 없는 배신의 아픔, 마음의 상처, 들었던 말 한마디,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다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 사람은 저주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담대함을 주소서.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헌금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감사, 믿음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머리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심령의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여시고 병든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가정과 기업의 회복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뜨겁게 일어나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 첫 열매 감사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금식함에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북한 땅 안에 진정한 변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해주소서. 우상 숭배가 떠나고 폭력과 거짓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원성도 목사님 중국 감옥에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렇게 주의 일하면서 억류되어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풀어주소서. 주님,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의 심령에 이런저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 주소서.
다윗처럼 주를 바라보는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의 응어리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